함정일이 사랑한 이연애 이승만 기념관 기부 논란에 북한처럼 끔찍한 나라 안 되게 해줘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기부의 마음을 전한 배우 이영애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유를 설명하자 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2023년 10월 3일 이영애는 입장문을 통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독재를 미화하려 드느냐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것이라는 풀이 이영애는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를 감싸자는 것이 아니라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하자는 의미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애는 근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영애는 입장문에서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안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애는 우리나라가 북한 정권의 야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개인 일가의 독재 공산국가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며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역사 왜곡과 결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와 건국사를 다시 쓰려는 걸치지 하지 않는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 지난 2023년 6월 발족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재단 법인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을 통해 2023년 9월 11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애는 추진위 발족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2023년 7월 기부 의사를 밝혀왔으며 위원회 측은 첫날에만 2,052명이 넘는 시민들로부터 약 3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는데 이영애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의 딸인 이영애는 그간 순지 군인이나 상이용사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 및 그 가족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거금을 쾌적해왔습니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당시 행정 절차상 후원 계좌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배우 이영애 씨가 먼저 뜻을 밝혀와 놀랐던 기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영애는 기부 당시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편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고 적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이승만이 취임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려는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의 시도에 이영애가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정일을 벤으로 만든 대한민국 여배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극찬할 만큼 독보적인 아성을 자랑하던 이영애는 1971년생으로 올해 나이만 52세이며 2009년 정호영 한국네이컴 전 회장과 돌연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영애는 결혼 이전부터 정호영 전 회장과 18년 가까이 되는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정 전 회장이 무려 20살 연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혼을 발표한 2009년 비밀리에 출국한 이영애는 정 전 회장과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다음 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혼 발표 당시 이영애는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 사랑 이상의 감정으로 아주 깊은 감정을 갖고 있다. 라며 정호영 한국네이컴 전 회장에 대한 애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영애는 저의 대표작인 대장금 역시 정 전 회장이 추천해 출연을 결심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1일 방송된 SBS 집사 부일체에서 영애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으며 결혼 후 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라고 언급. 두 사람은 2011년 2월 21일 안성 쌍둥이 남매 정승권 군과 정승빈 양을 품에 안았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1951년생으로 올해 나이 73세인 정호영 전 회장은 서울고등학교 재학 시절 중국계 미국인 양부모님을 만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시카고 대학교와 일리노이 공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방위산업업체인 한국네이컴 회장직을 맡았던 정호영 전 회장은 미국 IT계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신규사업팀장 자리를 거쳤으며 1980년대 후반 한국통신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2조 원이 넘는 자산가로 알려진 정 전 회장은 200억 원을 투자해 1만 평 부지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애와 결혼 이전, 전 부인 김수륜과 첫 번째 결혼 생활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정호영 전 회장은 배우 심은하와 2001년 약혼했으나 식을 올리기 이틀 전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심은하는 돌연 연희에게 은퇴를 선언했고, 인터뷰를 통해 후배의 소개로 만나 지난 1년간 교제해왔으며 그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와 학력 등 분명하지 않은 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신을 갖게 됐다라고 밝혀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심은하의 모친 역시 인터뷰에서 호적이 두 개인 것도 이상하고 결혼한 경력을 숨겼다는 것에는 분노밖에 다른 느낌이 없었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심은하의 모친은 은하와 우리를 가장 실망케 한 사건은 CF 보상액이라며 현금 5억과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져다 주었을 때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심은하의 모친은 은하가 정호영 씨에게 통장과 신문서를 주며 우리가 거짓이냐고 화를 냈을 때는 정말 저도 너무 화가 났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심은하 모녀의 말을 인용한 한 매체는 정호영은 젊어 보이는 외모 덕으로 심은하와 교제 당시 나이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하와 연애하던 당시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점을 이용해 나이를 10살 이상 속였고 학력 또한 위조했으며 여성 편력 등이 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야 관계 없이 후원하는 거야. 심은하와의 스캔들 이후 정호영 전 회장은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그의 직업을 군수로비스트, 무기중개 브로커 등으로 표기하여 군납 관련 비리가 있는 사업가라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통해 이영애가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신원식 의원 등에게 500만 원씩 후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후원금 자체는 합법이었고 액수도 법으로 정한 한도 내였기에 문제는 없었으나 이를 두고 중견 방위산업체의 오너였던 정 회장의 부인이 거액을 후원한 것은 이해 관계자의 부적절한 후원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후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2021년 2월 25일 이영애 측은 이영애가 군인 가족이라 군인들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부사관 학교와 군인 가족 등에 대해 계속 후원했다라며 정 회장은 방산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경영에 손댄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지분도 0% 대가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 관계없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게 사업 청탁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확인해보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이영애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모두 정호영이 방산업계에 종사한 것을 몰랐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